출렁 18출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좀 듣고, 선생님, 생각도 좀 말하고, 이러려고 합니다. 슬럼프는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딩이들의 슬럼프, 가장 주된 슬럼프는 뭐 어떻게 됩니까? 공부가 가장 시험 성적이, 시험 성적이 떨어졌을 때, 목표가 한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로부터 슬럼프가 있어요? 게임 공부. 지금 우리 반에 학생들도 대학들이 서울 전체 평균은요 약 10% 정도를 게임 등급으로 보고 있어. 서울 전체. 근데 우리 학교 정도면 몇 프로 정도 될까? 30, 제가 지방에 뭐 공고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 대상 강의하면서 뒤에 카메라 방송반에 둘이 잡고 와서 찍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느닷없이 질문했어요. 야 방송반 너희 반에 그 새벽 3시쯤에 들어와서 게임이라고는 안 했고 그냥 새벽 3시쯤 들어와서 게임을 하는 애들이 컴퓨터를 하는 애들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어느 쪽 잠시 머뭇머뭇 하던 제가 17점 정도. 네, 한 17명 정도.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컴퓨터를 하고 있는 애들이 공고의 경우에 17명이다. 여러분, 39분의 17은 몇 프로예요? 40%. 네, 우리 반 학생으로 적어도 몇 프로는 된다. 20%는 된다. 이게 지금 게임. 근데 게임 중독도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네, 이것이 게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런 일 때문에 슬럼프. 이제 슬럼프하는 양상이 뭐야? 무기력하거나 혹은 때로 반항하기도 합니다. 반항되고 아주 심하게 우울하면 반항해요. 수업시간에 너무 우울해서 수업을 못하니까 자기가 수업을 못할 지경이니까 아예 수업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업시간에 개기는 학생, 수업시간에 따지는 학생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박수 쳐주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박수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면 우리 반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재수합니다. 목표로 하는 점수가 나중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럴 때에 그 행동 속에 뭘 봐라? 우울을 봐주고, 제가 또 오늘도 우울한가 보구나. 그 안타깝게 여겨주고, 대신에 웃어주진 마세요.